오늘 내드린 문제 1번 문제. 중개행위가 개입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중개의 용어정의는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 등기도 해당되고 환매권, 양도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육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법정저당권 양도하는 것도 중개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근저당, 저당권, 담보가 등기, 설정, 이전 다 포함됩니다. 근데 환매권은 중개상물이 되지만 환매권에 대한 재매매는 환매권자만 가능하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요역지와 불리한 지역권 양도도 안 되고요. 유치권 승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유치권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 되죠. 이전할 때는. 그 다음에 농지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번은. 2번은. 2번은.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겠죠. 4번입니다. 집행유예 경과됐으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4번하고 좀 헷갈리죠. 4번은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났다 하더라도 피한정 후견인 취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나요. 파산 선고받은 사람도 복권이 있어야 벗어나는 거죠. 아무리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4번이 아니고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업무정지기간 경과한 경우고요. 자익취소되고 3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2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1번, 2번 이 문제 그대로는 안 나오겠지만 이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요. 3번 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관계사하고 차이점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격의 유무입니다. 예, 맞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관계사는 있고 중개인은 없고 폐업 신고 후 공인중개사인 개업관계사는 다시 등록할 수 있죠. 중개인은 폐업하면 다시는 영원히 절대로 중개인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관계사는 될 수 있어도 3번 취급 가능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예,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는 똑같잖아요.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죠. 3번이 답이고요. 게시물. 중개인은 자격증 없으니까 게시 못하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관계사는 자격증 게시해야 되죠. 등수보호자 4가지.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중개인은 안 되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관계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개업을 안 하고 자격증만 따가지고 곧바로 매수 신청 내린 등록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3번에 답 4번이고 4번에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무등록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게 무등록이 네 가지가 있어요. 무등록.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 태생적 원초적 무등록. 두 번째 후발적 무등록이 있는데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된 경우. 이게 후발적 무등록, 이게 태생적 원초적 무등록 둘 다 무등록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무등록이니까 등록 취소는 못하죠.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에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등록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은 폐업하기로 했지 아직 폐업 신고했다는 말 없죠. 폐업 신고해야 무등록이라고요. 폐업하기로 결정만 하고 아직 폐업 신고를 했다는 말이 없다고.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도 등록을 한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용어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을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입니다. 등록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무등록은 아니죠.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3번 징역
집행유예 선고 받았어요. 선고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아직 취소됐다는 말은 없잖아요. 4번이 되겠고 5번 6월 초가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지에 해당되고 아직 취소는 됐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 4번은 등록 취소를 받고 등록 3년이 경과된 후 다시 대등록 신청하고 바로 중개업을 했다.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주잖아요. 아직 등록 처분 통지를 받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무등록이에요. 등록됐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는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업무를 했다 해도 무등록은 아니죠.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유사한 문제가 이 문제 그대로는 안 나와도 그 등록 신청만 하고 곧바로 하면 무등록이지만 등록 처분 통지가 있고 나서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은 아니다. 왜? 개업공개사 용어쟁이가 등록을 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2번입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죠. 다만 소속공개사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제출만 대행할 수 있어요. 직접 신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5번의 1번은 법 29조 1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개보조는 그러한 의무가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3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비밀 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소속공개사도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입니다. 서명 및 날인할 의무. 예, 당연히 뭐 수행했으면 해야 되죠. 서명 및 날인. 소속공개사가 10명이면 10명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즉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인설명했다면 서명 및 날인은 해야 됩니다. 5번 이중소속은 개업공개사 등이잖아요. 등. 그러니까 소속공개사도 이중소속하면 하면 안 되고 보조원도 하면 안 되고 개업공개사도 하면 안 되죠.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5번에 2번입니다. 6번 답 4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는 범위 7가지 정해져 있다. 매수신청대리 규칙에 그 안 되는 게 소송대리 명도소송 배당이소송 항고소송 매각 불허가 신청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건 소송 절차거든요. 답 4번입니다. 7번은 5번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5번 답이 2번인데요. 5번은 4번이 아니고 원본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게 5번은 매수신청대리 규칙에 보면 원본 4번 말이 없어요. 그러면 원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본이에요. 4번은 반드시 4번이라는 말이 있죠. 그 4번이라는 말이 없어요. 5번은. 그래서 5번도 5년은 맞아요. 답 2번이죠. 5년짜리가 계약서 5년이고 나머지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다 5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확인설명서 5년이고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3년 보존,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수수료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는 있지만 보존할 의무는 없다. 중개보수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다. 2번이 답이고 7번, 8번은 답 5번입니다. 지부, 지회 설치는 지부는 시도이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에 설치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지부, 지회도 지도감독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지도감독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오셔요. 왜 자꾸 들어오다가. 나가봐요. 왜 그런지. 자, 그래서 8번에 답 5번입니다.
지회 지부 설치는 사후 신고입니다. 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 답 1번입니다. 신고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분양권 신고 대상입니다. 즉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기는 하지만 신고대상물은 아닙니다. 주택거래신고는 오로지 아파트만 해당되죠? 아파트 매매 교환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은 임목 같은 거 안 하고요. 3번은 단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서 안 합니다. 분양 동호수가 특정돼야 되죠. 중개상물이 되죠. 4번은 교환이라서 안 되고 매매만 신고합니다. 5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계약서 금인 대상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호 30세대 이상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물 4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9번에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답 4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다만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취소사유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돼도 자기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중소속하면 자기 증지입니다. 답 4번입니다. 11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행정형벌과 행정처분 대상은 되어도 질습을 대상은 아니다. 질습이 과태료죠. 100만원 과태료 대상 되잖아요. 개시업무 위반하면 500만원 과태료도 되고요. 틀렸죠. 2번은 소속공개사의 경우 행정형벌 대상은 되지만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자격 증지라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3번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과 행정질습을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개보조원도 행정형벌, 징역벌금을 받을 수 있죠. 보조원은 과태료 받는 거 없고요. 뭐 행정처분 받는 거 없어요. 행정처분이 뭐예요?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게 행정처분이잖아요.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 행정형벌, 행정질습을, 행정처분 이 용어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가지고 똑같은 확인 설명 위반 한 번 했는데 그거 가지고 업무정지를 두 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은 위반행위 하나가 한 건 가지고 업무정지를 두 번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그거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한번 위반행위 하면 한번 1개월 업무정지 받았으면 끝이에요. 그것도 그때 너무 약하다. 좀 더 3개월 받아야 된다. 이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게 일사부재의 원칙은 행정처분에도 적용된다고 돼 있어요. 일사부재라는 건 한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게 행정처분에도 준용된다.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11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4번은 거래정보사업자 행정형벌 대상이 아니라 했는데 행정형벌이 징역벌금인데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 받고요.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는 데 있죠. 협회 위반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12번 오늘 경매에서도 많이 나왔네요. 가장 적은 것은 답 1번입니다. 왜? 무조건 말소되는 거 5가지.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말소되니까 위험하지 않는다. 이게 기출문제, 9회 때 기출문제 나왔는데요. 그 당시는 가정답도 발표가 없었고 문제 공개도 안 됐었습니다. 10회 때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문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공개되지 않을 때 12번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학원가에서는 5번을 답이라고 했었어요. 5번을 그 당시는. 왜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다 하니까 확정일자가 없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이제 못 받으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인수되죠. 우선 면제는 없지만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배당은 못 받지만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보증금 다 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답 1번입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예고된 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무조건 말소되는 게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는 게 압류, 가압류. 이거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 이런 거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소멸한다. 그래서 12번에 1번이고요. 1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기억 틀린 건가? 틀린 거.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가정, 문중, 종중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디귿 가정묘지는 100제곱미터, 문중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묘 1기당 전유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리을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연장할 때는 1회에 하나요. 이게 틀렸죠? 3회에 하나 연장할 수 있죠. 세 번 연장하면 45년, 처음에 15년 합하면 60년. 틀렸네요. 미음의 상소보호구역, 하천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설치할 수 없고요. 비읍도 틀렸네. 반대로 했죠. 300, 500이 반대.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은 500m고요. 하천도로가 300m인데 반대로 돼 있죠. 틀렸어요. 그래서 시옷의 이법 시행 후에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보면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맞아요. 즉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분묘기지권은 그 분묘를 봉제사고 관리하는 한 영원히 존속되죠.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기간은 15년 합해도 연장하더라도 60년밖에 안 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1번이 답입니다. 14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1번 최단기 존속기간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만 가능하죠. 임대체계가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8가지 사유 없으면. 그 다음에 4번의 임차권 승계는 사실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주택은 사실혼이 승계되지만 상가는 안 되죠. 사실혼은. 월차임 전환 시 전환율 전환시 산정률 제한.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데 요건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정액 청구는 정액 청구라고 돼 있잖아요. 청구하는 것만 9%를 초과할 수 없고요.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거잖아요. 합의해서 올리는 건 가능하다고요. 9%를 상가 9% 초과하고 주택도 5% 초과해서 합의할 수는 있어요. 뭐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정액 청구. 청구라는 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거는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합의해서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월차임 전환율은 합의해서 올리는 것도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제처 6권 해석이. 15번 3번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택이든 상가든 똑같이 있다고요. 계약기간 끝나도 보증금을 안 내주면 둘 다 명령에 의한 등기할 수 있다고요. 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은 유지되고요. 나중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 돌려받고 말소해주면 된다. 등기는 동시행이 아니고 선이행이다. 주택 상가 다 있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당했어요. 주인이 돈 안 내주면 이게 명령에 의한 등기해놓고 가야 돼.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그냥 나가버릴 때만 나중에 돈 내줄 때 뭐 아파트인데 관리비 밀리고 이랬다고 300몇십만 원 공제하고 내주더라고요. 제가 관리비 다 내고 나왔거든. 안 내면 이사를 안 보내줘요. 관리사무소에서. 네, 말씀하십시오. 뭐. 예. 네. 예. 네. 네. 예, 자기 경지기간 중에 예, 다른데 또 취직하거나 이중소속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중소속이 아니고 자기 경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포함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취소고 자기 경지기간 중에 아닐 때 이중소속하면 자기 정지 사유예요. 자기 정지. 예, 됐죠? 예, 그 맞습니다. 예, 거기서 자기 취소하는 이중소속은 자기 경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고 자기 경지기간 아닐 때 하면 자기 정지입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15번 틀린 것은 했는데 15번 답이 2번이죠. 2번 답은 2번인데 가는 이 법은 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만 적용되고요. 단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세 가지는 적용된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된다는 것 이 세 가지만 적용된다. 그래서 가는 틀렸고요. 나는 최단기존속기간 1년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는 왜 틀렸어? 아까도 이야기했죠. 맨 마지막에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 라는 라는 맞고 마는 2기가 아니고 3기고요. 그 다음에 바는 이게 맨 마지막에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기간 이게 틀렸어. 동일한 조건이죠. 기간의 약정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 1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밥은 틀렸고요. 마번 4번 맞죠. 예, 주택이나 상가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민법에서는 1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민법에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임대인은 해지 통고 못합니다. 또 최단기 존속기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아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아까 말했어요. 이건 사법고시 문제를 그대로 제가 베끼놓은 겁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길게 안 나오겠죠? 사법고시는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똑같잖아요. 사법고시 문제나 우리 문제나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내용이 길 뿐이지 지문이. 자, 4번 차임약정 후 1년 이내 다시 증액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는 없다고 청구. 근데 아까 말했죠. 합의에 청구만 못하는 거지 합의해서 청구하는 게 아니고 둘 다 합의해서 올리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4번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도 차임 등의 증액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9%. 다만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상한선 제한이 없다고요. 그 일정한 금액이 서울에서는 4억, 과밀역 재건역 3억, 광역시 2억 4천, 기타 지역 1억 8천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갑은 상가 임차인이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대 의무인 목적물의 명도 등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환가 대금을 수령하는데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도 동일하다. 환가라는 말은 현금화한다 이 말이죠. 돈을 바꾼다. 현금으로 그 낙찰 대금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배당받는 거하고 비워주는 거하고. 2번이 답입니다. 16번 이것도 아까 기출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답 4번이죠.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면 말소되고요.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웬만하면 배당 요구를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전세권자인데 제가 경매 신청했다면 보증금 받으려고 현금 하려고 신청해놓고 또 대항력을 배당 요구 안 하고 계속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물론 배당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전혀 다른 권리가 없어도 깨끗해도 전세 들어가면 다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워낙 전세가 비싸니까. 우리 동네 1,000만 원 차이라고 했잖아요. 매매하고 전세하고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 전세권 설정해 줘봐야 나중에 경매 넘어 가버리면 감정가 더 내려가고 이래버리면 오히려 전세금보다 더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깡통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흔히 그거. 지금 인천의 도화지구에 민간인이 짓는 임대주택이 최초로 이제 공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임대료가 엄청나게 8년 동안 살 수 있는데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초기 임대료는 그 대신에 1년에 5% 또는 3%밖에 못 올리는 걸로 해서 8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장기 전세 임대주택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죠. 임차인들을 보호하려면.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5%에 전국 주택 중에서 선진국은 다 10%가 넘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이 뭐 우리 LH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네, 그래서 16번에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아까 교과서에서 많이 풀었는데 매수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0%고요. 경매는 공매는 매수 신청 가격 10%고요.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1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3번입니다. 소속 공인회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못하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것도 없죠.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돼. 그만 안 둔 상태에서 하면 그게 이중소속이 된다고. 이중소속 남 밑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또 등록하면 이중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만두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고용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록 신청하니까 좀 빨리 고용해고 빨리 하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물론 근데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안 한 분들은 모르고 받아주긴 하겠죠. 자, 1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2번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고요. 중개사무소 업무 정리는 6월 이하입니다. 또 우리 중개사무소는 업무 정지 6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리는 절대적 업무 정지가 있고 상대적 업무 정지가 있고요. 1월 이상 2년 이하 이런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 가입해야 된다. 누가 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한다고요. 임원이나 사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는 해야 된다. 그러나 보존 의무는 없다. 중개보수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다. 중개보수영수증은 법정서식도 없습니다. 19번 답은 5번입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됐으면 업무 정지됐다고 주리문에 써붙여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써붙이는 게 맞죠. 업무 정지 당했으면. 근데 중개사무소는 지나다녀봐도 업무 정지 당한 데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 등록관청이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몰래 업무 하도록 용인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예요. 제가 신고해봤어요. 업무 정지 당했는데 하고 있던데 하니까 다른 사람 바뀌었거든요. 그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밖에 다른 사람 등록해놓고 계속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이름으로 등록해놓고. 지금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업무정지 당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업해가지고 둘이 같이 하는 거 안 된다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편법으로 나는 폐업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장소에 등록하는 건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하면 돼요. 그 대신에 폐업기간이 1년은 돼야 돼요. 1년 안 돼버리면 또 옛날에 업무정지 3개월 당했다면 그 3개월 동안 업무 못하죠. 그럼 새로운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하면 1년 동안 같이 버텨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1년 동안 같이 동업하는 것도 피곤해요. 엄청나게 약점 잡혀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예, 답은 5번이고요. 1번은 그 중개사 등 제가 취소 3개는 청문한다고 했어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는 청문하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고 돼 있어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요. 7일이 틀렸죠. 근데 반납도 취소 3개가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하지 않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은 안 하는데 반납은 또 7일 이내에 한다고요.
뒤에 총각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요. 밑에 누나, 뒤에 누나한테 뭐 물었는데. 2번 지방법원장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처분 관리대장을 3년이 아니라 매수신청대리 모두 몇 년요? 5년입니다. 반납은 모두 7일입니다. 3번에 반납은 모두 며칠이라고요? 7일이네 반납. 보고는 자격취소만 5일이네 보고입니다. 5일이네 보고. 나머지는 보고 없죠? 다만 실거래가격 신고 검증결과는 등록관청은 시도이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시도이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일 이내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반납은 며칠이 한다고요? 7일 이내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입니다. 사망 해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하면 반납 규정 있다 없다? 없다. 반납 규정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합니다. 세대 같이 하는 자. 반납은 며칠 이내 전부 다? 7일. 반납은 7일이라고 했어요. 회사는 대표자이 어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 항상 모든 과목, 시험 과목은 항상 비교해야 돼요.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해서 정리 안 하면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다 틀렸고 5번이 답입니다. 20번 외국인 토지법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1번 경매, 상속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자치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수원시 영통구라면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다만 조례만 수원시 조례라고 했죠. 영통구는 조례가 없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다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에 해당 관청입니다. 다만 조례는 없기 때문에 수원시 조례였고요. 아까 1번이 맞네요. 6월도 서브노트에 정리되어 있어요. 아까 그 인도명령 매각대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외국인 토지법상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업무정지 6월 이내에, 자격정지 6월 이내에 다 있죠? 6월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브노트 뒤에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몇 번 돼 있어요? 6월 서브노트에. 맨 뒤에 있어요. 6월. 몇 번 나오나요? 8번 나오는 거. 그 아마 그런 것도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간에 취득하려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해야 되죠. 국토법, 국토이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까지 다 있을걸요. 그게 8번. 그 나올 때마다 뒤에 이런 숫자가 나오면 서브노트 뒤에 다 정리돼 있고요. 제가 프린트 내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자꾸 다 보셔야 돼. 하나만 보지 말고 그 관련된 숫자를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오늘만 해도 벌써 6개월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6월이. 이번에 60일도 나오면 서브노트에 60일 2월 나와 있잖아요. 그 서브노트에 보면 60일이 그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상 토지취득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죠.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즉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이면 잔금일이죠. 취득세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죠. 그 다음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이의신청도 60일 이내.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목변경신청도 60일 이내입니다. 2월은 뭐가 있냐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절대적 취소. 고용인을 보조원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하면 업무정지. 국토법에서 포상금 지급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받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중개업과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3개월 이내에 공시하죠. 3개월, 2개월.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비교하시라고 숫자 나오면. 그래서 20번의 1번이 답이고 2번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문화재보호구역 취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군문자야 같이 시작. 이 네 군데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은 허가받아야 되죠. 한 번 더 군문자야 시작. 아마 제가 이 내드린 문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모의고사 본 거 거의 중복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처음 보는 문제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내놓은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미리 허가받으면 취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토법상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는데 취득 못합니다. 효력요건입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하면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60일 안에 신고한다. 6월 이내 신고한다. 또 계속 보유 신고도 6월 이내죠. 미국인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신고 안 하면. 신고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후 신고니까 신고 안 해도 등기는 돼요. 과태료만 내면 돼요. 근데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니까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가 안 돼요. 외국인 토지법에서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국토법에서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가 거짓 부정한 방법 20개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들어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처벌 규정이 다른 걸 주의하시라고요. 예를 들면 감독상 명령을 위반해도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예요. 전부터 보정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정설정을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가 틀리죠. 비슷비슷하고 너도 틀리고 나도 헷갈리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이제 40문제 문제 푸는데 제가 40문제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풀 수 있는 것. 이거 문제집 다 사야 돼. 안 사면 안 줍니다. 문제 빨리 오늘 다 사. 오늘 문제집 다 사고 산 사람 보고 문제 내드릴 거예요. 사실 문제 제가 뭐 팔아도 저한테 돈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풀어봐야 되는데 그 안 풀어보면 지금 막판에 뭐 돈 투자 안 하고 그러면 다 떨어지니까 제가 가슴 아파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10회분 이상을 풀어봐야 된다고. 그 지금 8회분밖에 안 된다며 모자라잖아. 그래서 제가 추가로 더 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빨리 문제지 사가지고 미리 다 풀어보셔야 돼요. 다음 달에 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